한복판에서 시원하게 흐르는 청계천. 서울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자리 잡았죠. 청계천의 물이 수돗물이다, 산에서 오는 물이다, 이런저런 추측이 많은데요. 청계천의 물은 어디서 올까요? 청계천은 종로, 동대문, 성동구를 지나는 총 길이 8.12km의 하천입니다.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중랑천으로 유입되죠. 하지만 원래 청계천은 자연 상태의 하천이었습니다.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렀죠. 놀랍게도 지금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한강물과 지하수입니다.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루에 정수 과정을 거친 한강물 4만 톤, 그리고 지하철역 등에서 유입된 지하수 2만 톤이 섞여 흐릅니다. 이 물은 버들치, 희라미, 잉어가 살 정도로 맑지만 대장균이 있고 탁해 먹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. 그동안 청계천 물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던 분들 많았을 텐데요. 우리가 더운 날 쉬어가며 손도 적시고 발도 담갔던 물이 정수된 한강물과 지하수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?